용산 이만수 부동산입니다. 저는 김효석이고요. 우리 이만수 대표님과 함께 용산 재개발에 대해서 오늘 생방송을 하려고 왔습니다. 이만수 대표님, 우리 이만수 TV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용산 부동산 전문으로 하고 있는, 특히나 용산 재개발을 전문하고 있는 용산 이만수입니다. 이렇게 생방송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네. 저도 감회가 깊네요. 우리 이만수 대표님은 중개업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이제 다른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그리고 2006년도에 자격증을 따서, 뭐 집안의 권유로 그래서 땄는데, 그 다음에 바로 2007년부터 했으니까 약한 12년, 13년 됐죠. 그러면 여기서만. 그쵸. 거기 이제 자격증 따자마자 바로 한 8개월인가 되면 강남에 개포동에 이제 경남 아파트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데인데, 예. 아, 유명하죠. 거기서 한 수습 기간을 조금 밟고, 그래서 바로 여기에 그렇게 뭐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너 자리예요. 이게 보니까 아시는 거야. 이 명당을 아셔. 역시 부동산 하셔서 그런지. 이 코너 자리에 딱 해서 용산 이만수로 해서 막 그냥 간판을 그냥 이 동네 사람들이 뭐 이제 다 아시겠어요. 그쵸. 뭐, 자리를, 동네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리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왜 자꾸 저도, 뒤로 가요? 자꾸 너무 뒤로 가까이 가잖아요. 있으니까. 부담되시니까 제가. 그래서 자리를 좋다고 하는데, 뭐, 초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예전에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인터넷으로 발달을 해서, 이게 워킹 손님보다는 인터넷으로 찾아오다 보니까, 이 자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찾기도 좋고 주차장도 잘 마련되어 있고 가게 앞으로 옆에 이렇게 얼마든지 오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방송이니까요. 채팅이 가능합니다. 채팅창에 용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계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이만수 대표님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용산만 이렇게 꾸준히 하셨는데 굳이 용산만 하시는 건 아니고 다 하시는데 그래도 이쪽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는 재개발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재개발을 처음에는 잘 모르고 모르고 왔죠. 그냥 저도 왔는데 왔다 그냥 보니까 이게 다 재개발 이야기야. 그리고 막 오픈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하루에 막 10명, 20명씩 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와서 알았어요. 그때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이렇게 자리를 오픈을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그 당시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건데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자리를 그쵸. 잡으신 게 처음부터 잘 됐으면 아마 저희 강원랜드 가가지고 이거 땡기다가 못 내렸을 거예요. 맞아요. 원래 사람은 이렇게 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게 실력 아시죠? 그냥 뭐몇년한 것도 아니고 벌써 10, 2-3년 2, 정도, 3년, 13년 동안 하셨고 또 중경만 한게 아니라 다른 또 직장 생활도 하셨기 때문에 일반인의 마음도 잘 아시는 이만수 대표님이십니다. 지금 용산 재개발 이 호재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용산 재개발은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제가 오픈할 때 제일 피크에서 사실은 2006년도, 7년도, 8년도가 뭐 예산, 용산 재개발 예의가 제일 무르익었다고 볼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이렇게 이제 화랑을 타다가 그 뒤에 리먼이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경기가 안 좋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 2, 3년 지나서 이게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용산 재개발 이야기도 국제의무지구나 용산공원도 개방이나 개발이 좀 딜레이가 되면서 많은 침체기를 겪다가, 작년, 재작년 8.2 대책 이후로, 이후 9.13 대책, 그 이전까지 조금 이제 상승을 되찾다가 다시 그 규제로 인해서 조금 좀 침체, 아닌 침체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업다운이 있어야 돼요. 그쵸. 계속 올라갈 수 없는 게 그러다가 또한번 그때 요 침체기 때 들어와야 사실은 버는 침체. 거지. 그죠? 계속 올라갈 때부터 한번 꺾어졌을 때. 또 그렇게 보면 또 좋은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이제 뭐 아무리 그 호재라 그래도 경기가 안 좋으면 같이 부동산은 지금 꺾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용산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대외적인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고 걱정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용산은 지금 다른 어떤 지역과 다르게 이런 개발 호재들이 뭐한 10년 전부터 이야기 있었지만은 그게 예전에는 정말 말 그대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과시권에 지금 들어오는 그런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여타 지역보다 강남 재건축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용산이 더 확강을 지금 현재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다고 하지만은 매일매일 이렇게 상담 전화나 문의로 찾아오시는 분 이렇게 손님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용산 시장만큼 부동산 시장 특히나 재개발 시장만큼은 다른 그런 여타 시장보다는 훨씬 더 뭐 이게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아직 앞으로 전망이 좋다. 아, 그러면 뒤에 이렇게 지도가 있어요. 뭐 보니까 뭐 손가락도 있으셨네. 네. 그거 어디 있어요, 손가락? 손님들한테 상담을 하기 위한 준비를 따로 했습니다. 손가락 좀 보면서 어디가 이렇게 좀 하는지 좀 제가 초보니까 네. 그냥 손님이 왔다 생각하고 네. 어디가 좀 좋습니까? 크게 보면 용산의 네. 재개발 이게 이제 녹색으로 이 보이는 부분이 네. 미군들이 쓰던 그 미군 부대였는데 예, 이게 이제 예. 거의 평택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용산 중심축으로 해서 우측에는 이렇게 이제 한남뉴타운 재정비 특기지구 있고 좌측에는 예전에 훨씬 말이 많았던 국제의무지구예요 여기가 네, 국제의무지구였는데 그 저 사업도 이제 2013년에 무산이 됐다가 다시 코레일에서 땅을 찾아와서 다시 재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무산됐다가 다시 예, 시작하는 예, 거예요? 그렇죠. 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뭐 이게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아니면 이제 내년쯤에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나오고 이 개발 축으로 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같은 중심이네. 그렇죠. 용산 미군 부대가. 네. 여기가 아주 엄청 바뀌겠네. 새로 그렇죠, 그 주변이 새로 싹 얼마나 또 예쁘게 아 용산 생태공원부터 네, 시작해서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 덕을 양쪽에서 다 보는 거지. 그렇죠. 이 근처에 살면은 이걸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제일 개발 축으로는 이제 여기가 여기 한강 대로예요. 여기가. 네네네. 여기가 한강 대로인데 예. 요 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이게 지도상에서 이게 보라색이나 색깔이 입혀져 있는데 이게 다 재개발 지역이에요. 내진 지역. 아, 이 보라색이. 예예. 예. 아. 개발 지역구나. 야, 그럼 여기에 지금 집을 사놓으신 분들은 일단 기다리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좀 버는 겁니까? 많이 벌겠죠. 아. 지금보다는. 지금 이제 정말 이게 얼마나 올랐어요, 여기가? 예전에 2008년도, 9년도에도 많이 좀 비쌌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고점을 뛰어넘고 있거든요. 뭐 일부 지역에서는 평당 뭐 단독주택 기준을 해도 평당 7, 8천 이상 평당. 평당? 예. 7, 8천. 단독주택이? 예. 그럼 100평짜리 물론 없겠지만 그럼 50평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4, 50은 되죠. 그런 지역들도 있고 이제 평수가 좀 한 단독주택이 50평 되면 이제 평당가는 조금 더 줄어들죠. 그렇겠죠. 아니, 근데 보통은 뭐 5천, 6천 여기는 또 작잖아 또 집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2, 30평 기준으로 하면 보통 평당 1억 이야기는 나죠. 여기야. 이거 떼부자시네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 좀 많이 팔고 나가셨는데 그렇게 산신 분들이 많이 올랐겠네. 그렇죠. 투자 목적으로 다시 이제 손바꿈이 시킨 말이. 근데 이제 예전에 또 뭐 재개발 한다러다가 뭐 안 한다 그럴 때 그냥 사람들이 또 털고 나간 사람들이 억울하겠네. 그렇죠.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 훨씬 더 이제. 아이고. 그걸 다 보셨을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그 사례가 좀 있나요? 지금 거래한 사례 중에서? 그렇죠. 지금 많이 이제 예전에 지금 한 3, 4년만 전만 해도 이제 이 동네 자체가 제 사무실 주변이 예. 이렇게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도 있고 또 이제 제외되어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뭐 요즘 최근에 몇 년 동안 유행했던 거는 이런 단독주택 같은 걸 사가지고 예쁘게 리모델링해서 커피숍이나 카페를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많이 근데 했어. 제가 이렇게 있다가 한 3년, 4년 전에는 이게 손님들 계속 오셔도 그때는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부동산 분위기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은 물건 있어도 제가 권유를 해도 망설이고 늦추고 안 사시는 분이 많았는데 그걸 좋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또 손님들 사서 여기 앞에 뭐 예. 단독주택을 갖다가 한 뭐 좋은 마당 있고 이렇게 예쁜 정원 있는 그런 단독주택을 한 4천대 초반에 사신 분이 계시거든요. 4천만 원 초반대. 지금은 그게 평당 더블이 됐어요. 거의. 더블? 예. 그러면 한 20억에 사서 지금은 30억, 40억 정도 하죠. 예. 근데 그게 더 오를 거 아니야. 그렇죠. 앞으로는. 왜냐면 재개발. 그럼 재개발이 되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이 좀 허름한 내가 어차피 다시 지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쵸. 뭐 누가 사주나? 재개발 지역들은 일반 우리 일반인들 보면 내가 우리가 뭐 누가 사서 건설업자 들어와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일반 이런 재개발 지역들은 내 땅인데 내가 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게 이제 사람이 나 개인이 아니고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사람이 많을 뿐이지 결국은 내 땅에 내가 짓는 거거든요.
이제 아파트가 들어온다 아니면 뭐큰뭐 쇼핑센터가 들어온다 했을 때에 그안 팔아도 내가 지분을 받는 거지 그러면. 그렇죠. 내가 어, 파는 게 아파트를 다시 아니고. 받고 상가를 받고 아파트를 받고 이렇게 그 되는 거죠. 금액만큼. 그렇죠. 내가 평가를 받아서 그 네. 평가받은 금액만큼 내가 아파트 상가를 따로 받는 이게 참 남의 얘기 같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지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용산 투자하려 그러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그게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용산은 지레 겁을 먹어요. 용산은 정말 좋은 곳이니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니까 뭐돈내돈 가지고는 안 되겠지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지내심적으로 또 망설이는 분들 계시는데 있죠. 그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용산공원 주변을 해서 투자할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최소 뭐또 어떻게 보면 또 많다고 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그만 빌라를 사더라도 전세를 끼고 사더라도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아, 최소 금액으로. 아까 뭐 2, 30억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그런 것도 있고 최소는 1억, 2억 1세부터 해가지고 뭐 2, 전세 30억까지 끼고 사는 거. 그렇죠. 이제 요즘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한 2억, 3억 선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거 가지고 내가 나중에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런 아파트를 하나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 사고 싶다. 그런 문제가 많아요. 이게 중요하네. 지금 내가 2억을 투자해서 내년에 돈 벌겠다는 게 그렇죠. 아니고. 그렇게는 안 돼요? 오늘 투자해서 내년쯤 이렇게. 아, 뭐 양도세 때문에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수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뭐 여기 용산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박원순 시장이 얼마 전에 뭐이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게 발표가 되면 지금 평당 뭐 3천, 4천 하던 게돈 1천만 원씩 팍 뛸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예, 그게 중요하잖아. 이게. 다른 지역보다는 용산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일은 없을 것 아, 이럴 수 같아요. 있겠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이 폭락을 했다. 그럼 떨어지겠지. 근데 나만 그렇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덜 떨어지는 얘기예요. 다른 데보다는 덜 떨어지면 이걸 팔아서 다른 데더 많은 걸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전반적으로 경착륙을 하면, 연착륙을 하면 오히려 돈벌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많이 떨어지면 조금 떨어지니까. 근데 그렇지. 오르면 여기 더 많이 오른 거야. 오르시니까 많이 오르고.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지면 덜 떨어지고. 그렇지.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용산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왜? 앞으로 그렇죠.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이미 다 개발된 것보다. 그요 용산 그 중앙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는 또 어떤 호재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요 소리 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미군들이 평택으로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요. 3조 저기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안갈순 없어요. 다그나 각자 안 갈래. 아, 이제 다 가고 가기 있어요. 때문에 그래서 용산 생태공원이 조성되는 거고 이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여기 유해사 부지 또 여기 캠프빌 부지 또 수송구 부지가 있어요. 벌써 주문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예, 상담 전화가.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 전화도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캠프빈 부지라든지 유엔사 수송구 부지 있는데 이걸 일반인에서 매각을 해서 그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엔사 부지를 작년 재작년에 지금 11억이죠. 내가 1억 이제 정리해 보면 요 생태공원을 파는 게 아니고 요거는 공원이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용산 구민들을 쓰는 거니까 그 돈은 요 유엔사 여긴 아 여기를 하는구나. 여기 아파트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 그렇죠. 여기 생태공원이니까. 완전히 공원만 되는 거죠. 오, 너무 좋겠다. 이게 이제 앞마당인 거네. 내 그렇죠. 앞마당. 공원 요 앞마당. 가까운데 유엔사나 수성구에 살면 그냥 문만 열고 길만 건너가면 공원이네. 여기 비싸겠다. 여기 여기는 비싸요. 아파트 들어가겠네. 바로. 여기도 상업공무 문화복합시설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우리 개인이 사기 나중에 이제 일반 아파트 들어오면 분양을 이야기 하는데 여기 유엔사 세븐일레븐 근처에서 지금 분양가를 뭐 최소한 8천 1억 이야기해요. 평당. 그렇게 해야지 수지타산이 맞대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려나? 저 1억이라고 하면 40평이면 40억인데? 지금 강남에도 한남 아크로 리브파크나 그다음에 한남동에 한남더힐이라든지 외인 아파트라든지 그러면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거는 거기가 꺼졌어. 컴퓨터가. 그죠? 됐다. 오케이. 생방송이라 그래요. 저기, 아, 그러면 나는 거기는 그래도 강남이잖아. 그리고 학군도 있고 뭐 이렇게 또. 근데 여기가 강남처럼 온다는 건좀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예. 대충 이제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시죠. 예. 그러니까 아유 솔직히 강남에서 예. 되는 거는 지금 이제 강남에 좀 뒤처지는 부분들이 제일 큰 게 학군이고. 네네. 부산은 사실은 학군은 없거든요. 그거 없죠. 아, 없으니까 그 학군이 예예. 이제 이런 73만 평이라는 공원이 도심 한 가운데, 그것도 용산 한 가운데 내 앞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사례도 없었잖아요. 사례가 없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욕의 센트럴 파크 그렇죠. 근처가 엄청 비싸듯이 센트럴 파크는 훨씬 크죠 이게. 그렇죠. 그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이런 단독주택이 아파트로 변신했을 때 그 아파트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다라는 거지. 평당. 근데 지금 이제 들어가는 게 내 돈이 지금 아까 말했듯이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일 얘기지만 아 근데 하여튼 여기다가 투자할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긴 뭐 돈 많은 놈들 사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돈 많은 분들 사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 재개발 이제 우린 이쪽 아 미안해 이쪽 네. 택도 없는 거고 이건 좀 빼고 이쪽 이쪽에서는 이제 1억 2억 최소한 뭐 1억에서부터 많게는 5억 10억짜리도 있겠지만 용산에 오시면 좀 돈 있는 분들 오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5억 10억씩 다 들고 가요. 오케이 그럼 자 우리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돈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2억 손으로 많이 온다고 하니 네. 자 2억을 들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이제 손님이야 나 2억 있어 네. 나 돈 벌어줘 네. 10년 깔게 어쨌든 뭐 10년 동안 내가 버틸 수 있어 네. 2억 갖고 네. 자 네.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그렇다면 네.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네. 마음이 급했어요. 당장 내가 5년 안에 10년 안에 아파트 되길 원해. 당연하죠. 아니 10년 넘게 걸리면 누가 20년 안다니지 재개발이 쉽지 않아요. 아, 재건축도 그렇고 하긴 그렇더라. 네. 저 음반 아파트만 봐도 그렇죠. 아직도 지금 그래 아직도 그래도 아무 20년 네. 전부터 네. 개발한다는 게 아직도 네.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오시면 너무 급한 마음보다는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1억 2억 가지고 어떤 다른 지역보다는 용산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 가치가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조그만 개발 계획 하나만 발표할 때도 계속 가격이 뭐 하루 아침에 뭐 돈천만 원씩 뛸 수도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올라가면 뭐 엄청 올라갈 확률이 높고 떨어져도 다른 데보다는 덜 떨어진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충분히 용산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럼 주의해야 될 부분. 그게 이제 다 좋은 거 아니라 또 재손 다 돈 버는 게 아니야. 또 재손들 투자하면 또 그렇죠. 그런 지역들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기간을 가지고 내 돈을 1억도 2억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부동산 투자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 기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재개발이 특히나 이런 재개발 지역들이니까 뭐 투자도 해가지고 나중에 마주게 아파트를 못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재개발에 좀 더 정통한 이런 전문 중개사를 만나야 되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무슨 저 죄송합니다 떴다방이 나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왔는데 없어져 그리고 연락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13년을 꾸준히 용산에 있었던 누구? 그렇죠. 용산 이만수. 용산 이만수 님한테 맡기면 그래도. 네. 신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꾸준히 지켜봤고 네. 앞으로도 계속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괜찮네. 그게 이제 용산 이만수님의 장점이네요. 네, 그렇죠. 오래 해봤고 오래 할 거다. 네. 또 이만수 대표님의 장점은 이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간단하게 이야기 나왔던 예, 재개발이라는 게 참 예. 어려워요. 예. 뭐 일반인 분들이 정말 모르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사항들도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특히 재개발 투자, 재건축이나 재개발 투자는 정말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상담을 또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제가 처음부터 이게 용산에 들어오려고 마음먹을 때도 재개발 공부를 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재개발을 전문 강의로 좀 듣고 많이 듣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네, 그게 이제 이게 아직도 공부할 게 있으세요? 13년을 했는데도? 그래도 법은 계속 또 바뀌고 또 세월이 또 지나고 그렇죠. 또 규제도 뭐 네.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또 부동산인 것 같아요. 손님들이
부동산 중개를 하는 중개업자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중개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 세무라든지 뭐 재테크 부분에 다 물어보시니까 네. 거기에 대한 약간의 또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만수 대표님이 공부한다는 증거는 이게 다 이걸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라이브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도 공부하신 거죠? 그렇죠. 공짜로 한 게 아니라 네. 나한테 돈 내고 배운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인터넷 강의도 많이 그러니까. 듣고 또 실제 현장에 가서 강의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 아낌없이 또 퍼주세요. 이만수 TV 보면 뭐 아마 다른 부동산 한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만수 대표님 강의 그렇죠. 주변에서도 놀라죠. 그냥 주변 옆에 있는 부동산도 제가 유튜브 하는지도 모르다가 어느 날 자기 검색해 보니까 막 제가 나온 거야. 어 놀라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너 이 얘기를 막 해도 돼요? 막 노하우인데 이거 막 퍼주시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전화해가지고 찾아와서 그냥 뭐 세월로 상담만 받고 네. 그냥 가시잖아. 계약도 안 하고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의 이제 그런 방향을 나름대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정보도 고급적인 정보를 드리면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래야 맞아 맞는 얘기야 와서 뭐 귀찮게하면 이제 고급 정보 못 주는데 제대로 좀 오시는 네. 분들한테 제대로 컨설팅을 해주시는 게 낫죠 좀 비용을 좀 받더라도 네. 그래야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짜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다 퍼주지 마시고 진짜 좋은 건 나만 이렇게 농담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정보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고급 정보인 거죠. 오픈된 정보는 뭐 남들 아는 정보고. 아 그렇구나. 자 우리 이만수님의 장점 정리를 해보면 아예 여기서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셨고 재개업을 공부를 초반부터 지금까지 13년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까지 다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만수 대표님 이 유튜브 방송 생방송 중에 홍보 한마디 자랑. 지금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재개발 투자나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 또 유선상으로 상담하는 것보다는 직접 내방을 해서 네. 하시는 게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제 유튜브 TV 용산 이만수를 좀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자주 하실 거죠? 이제 네, 앞으로 지금은 예, 이제 예. 많은 조금 더 준비 과정을 같이 거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생방송으로 하면 손님들하고 이런 공감하는 부분도 좀 많이 생길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자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 질문 들어왔어요. 고수간별사의 부동산 가치 투자 이분 전문인 하시네. 예. 예, 누군지 아세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 있으신 분입니다. 자주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별 차이가 있겠지만 2억 정도 소액 투자라면 네. 대지 지분은 몇 평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 날카로운 질문이네. 네. 몇 평 안 되겠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고수 간별사님도 제가 유튜브를 자주 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2억 정도 소액 투자를 한다는 거는 보통의 이런 재개발이 확정이 돼 있는 지역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예정지 뭐 흔히들 다세대 빌라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지분이 한 6평, 7평 되겠죠. 뭐 적게는 4평, 5평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갭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고 또 재개발이 지금 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든지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지역들은 최소한 한 4억, 뭐 3억대 후반은 4억 정도 들어가야지 용산에 조금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 네. 2억이라는 돈이 현찰로 이렇게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정책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용산이 투기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이 거의 집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방에서 뭐 빌라를 한 2억대를 하나 살려고 했는데 아니 지방에 대구 쪽에 계신 분이었는데 집이 있으니까 아예 대출을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대출을 많이 받아서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뭐 이게 너무도 대출 무리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대출을 받아서 쉽지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전세를 끼고 요즘 전세를 보증금을 안고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죠. 오케이. 아, 바로 바로 그냥 뭐 직문직답 나옵니다. 이렇게 전문가십니다. 바로 뭐 1초에 망설임 없이 여러분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께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방송이었고요. 아주 훌륭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이렇게 지도가 있으니까 또 좋네요. 앞으로도 이 지도 탁 놓으시고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산 이만수, 용산 재개발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시고요. 큰 금액이 아니어도 또는 큰 금액까지 투자가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땡기네요. 방송 끝난 다음에 상담 먼저 받아야겠습니다. 다음 라이브 방송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네. 돌아서 보시는 분 계세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방송을 이제 끄면 돼요. 어떻게 끄는 건지는 알고